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자 테두리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스크린 크기로 새 캔버스 만들어 줬어요. 글자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텍스트 추가. 글자는 키보드로 쿠왕! 적어 줬어요. 서체는 음, 나눔펜 선택했어요 크기도 좀 키워 주고요 아웃라인은 안 하고 채운 글자로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하나 복제해 줍니다 아래 거는 가리고 위에 것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 글자는 음, 테두리 색상으로 쓸 색상으로 바꿔 줍니다. 위 글자를 레스터화 해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레이어 선택하고 화면을 누른 상태로 긁어 줄 거예요. 음, 효과는 3 4 5 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4.5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선택해 주시면 블러 된 부분을 살짝 빼고 음 선택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 레이어 채우기를 하면은 이 선택된 부분만큼 같은 색상으로 채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더 두꺼워진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레이어 선택하고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기를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두껍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음,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채우기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선택, 한번더 레이어 채우기 해주면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여기서 좀 선명하게 이제 해줄 건데요. 선택을 누른 상태에서 자동 음, 글자 부분을 눌러서 글 좌우로 긁어 주면 한계값이 나오고 어 너무 높게 한계값을 설정하면 글자가 깨지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각 글자 자음 모음을 선택해 줍니다. 한 번씩 선택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선택하고 어, 브러쉬는 하드 브러쉬 선택했고요 최대한 크게 해주고 색칠해 줍니다 꼼꼼히 글자를 색칠해 줍니다 그러면은 선명해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글자를 만들었고요. 이제 안에 글자를 보여줄 차례인데요. 글자를 위로 올려서 보이기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테두리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끝.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